부끄럽지 않아요? 지금은 담담해요. 성격이, 내가 성격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엄마가 분명히 3년 전부터 엄마네 집에 분명히 우환이 꼈을 것이고 엄마가 3년 전에 어디를 이동을 하셨는지, 집을 이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문서에 변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3년 전에 어디를 이사를 하셨나요? 올 5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어요? 5월 달에.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엄마가 보이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온기를 봤을 때, 운을 봤을 때 엄마가 3년 전부터 내 몸으로 분명히 슬슬 표적을 줬을 것이고 내 몸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지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수전에 엄마가 내 몸에 만약에 칼을 안 댔더라면, 칼을 안 댔더라면 작년 겨울 무렵에, 작년 봄 무렵에, 올 봄 무렵에 분명히 내 몸에 병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왔었어야 돼요. 응? 그게 작년부터 엄마가 알기 시작한 건가요? 병원을 왕래를 하기 시작한 지가.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도 병원을 갔었고 5월 달에도 사실은 제가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전혀 이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어제 이제 그 다니던 병원을 가서 내가 폐암 말기 환자라고 판정을 받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저는 병원을 정말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폐 같은 거 봤는데 정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병원에서는 한 4, 5년 전부터 내 몸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상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내가 안 다닌 것도 아니고 병원을 작년 10월 달에도 가고 올도 5월 달에도 가서 다 검진을 다 받았어요. 폐하고 뭐고 다 전체적으로 찍었는데도 너무 웃기대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덩어리가 여기가 아산병원에서는 있었는데 이 병원에서 내가 가서 그 엑스레이 찍은 걸 봤어. 그 정도 암덩어리 있으면 여기서 무슨 모양이 흐트러졌는데 전혀 없어. 피검사를 했는데도 피에도 검사 아무 이상이 없게 나왔다는 거야.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어제 내가 다니는 그 병원을 그렇게 갔는데 내가 세상에 나도 놀라고 그 원장님도 놀라신 거야. 뭐 이상 있었으면 나처럼 나는 너무 원장님이랑 너무나 잘 아는 원장님이셔요. 내가 병원을 안 보냈겠니. 이 정도 됐으면 4, 5년인데 이상 있으면 내가 왜 병원을 안 보냈겠니. 아무 이상이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답답해서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제 갔는데 제가 사실은 5월 달에 이사를 하고 8월 달에 조금 사기를 맞았어요. 돈을 좀 뜯겼어요. 엄마가 3년 전부터 내 운을 봤을 때, 내 시기를 봤을 때 아마 좋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왔었을 것이고 엄마 사주에는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살으라는 사주예요. 그리고 내 신랑이 있더라도 내 신랑을 가지고만 내 옆에서 바라보고 살 수 없으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지금 날까지 살아봤을 때 엄마가 못 살지는 않으셨는데 열심히 산 것도 사실이에요. 열심히 살았고 앞만 보고 살았던 것도 맞아요. 근데 2년 전, 3년 전부터 내가 내 삶을 내려놓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지쳤다 지금 그러시고 작년 수전에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금전으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으라는 형국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 물어보면 몸을 엄마 몸을 느껴봤을 때 이게
병원에 갔을 때 봤을 때 보면 이게 진행이 빨리 됐다. 지금 그래요. 네? 진행이 빨리 됐다. 네. 그냥 그게 그냥 한 곳에만 얘가 자리를 잡아서 뛰어내면 좋은데, 내가 봤을 때에는 얘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걸로 지금 보여요. 그러면 지금 엄마가 마음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이제 글쎄, 나는 그냥 아파가면 살고는 쉽지 않고, 사실은. 비슬비슬 아파가면서 주위 사람 힘들게 하면서 살고 싶진 않고, 어차피 사람이 뭐, 한번 죽는데, 그냥, 그리고 이게 부위가 되게 깊이 있대요. 부위가 되게 깊이 있대요. 참, 케이스를 엄마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제거를 해서 떼어내면 좋은데, 내가 점을 봤을 때는 되게 깊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말을 하기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나는 그러니까 뭐 이제 가서 일요일에 가서 입원하고 조직 검사 해보고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수술을 할지 뭐 주사를 받을지 항암 치료를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냥 어차피 못쓸 거라면은 그냥 나는 사실은 내 몸을 그냥 기증하고 싶다는 생각이 사실 더 들어. 그냥 왜냐면은 어차피 뭐 사람답게 못살것 같아. 좋은 일에 지금 뭐 60살 먹고 살았잖아 사실은.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이 사실은 손못쓸것 같아요. 손못 써요 그러면은 그냥 어차피 그래봤자 뭐 내가 몇 년을 더 살겠어. 그래봤자 뭐 60까지 살았으니까 70이고 80인데. 엄마 당장 가지는 않아. 당장 가지는 않고. 엄마가 그래도 뭐 수술을 해서 엄마가 나와서 당장 손을 못쓸 정도는 아니에요. 손을 못쓸 정도는 아닌데 조금 몇 군데 몇 군데 엄마가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조금만 더큰 데로 알아보시고 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무당으로 점을 봤을 때는 사자가 들어온 거는 맞지만, 사자가 들어온 건 맞아요. 하지만 당장 데리고 간다는 소리는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엄마 희망 가져요. 희망 가져요. 당장 엄마가 어떻게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엄마 위로 삼아서 점을 봐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에는 엄마가 여기에서 더 살고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해결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몇 년은 그래도 산다는 소리는 들려요. 응? 몇 년은 더 산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여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알았죠?